빠방하이, 간만에 돌아온 스폰지밥 영상. 징징이, 집게사장, 플랑크톤 털었으니 뚱이도 탈탈 털어야겠죠. 가끔 보면 이게 친구인지 빌런인지 모를 수준의 뚱이. 이 녀석 보통 녀석이 아닌데요. 뚱이의 과거부터 출생의 비밀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뚱이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븐 힐렌버그가 해양과학 전문가란 사실. 뭐? 제 영상을 몇 편 봤다면 다 알만한 이야기죠. 스폰지밥의 초안을 기획 중이던 힐렌버그. 스폰지밥과 대치되는 멍청하고 폭력적인 캐릭터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게 불가사리. 불가사리는 우선 뇌 자체가 없고요. 폭력성 역시 웬만한 생물 뺨 때리죠. 그래서 초기작 인터타이덜존에서 스폰지보이와 함께 불가사리를 부활시킵니다. 초기 디자인 못세요. 실제 불가사리처럼 팔마다 눈총이 달려있고요. 몸의 중앙엔 큰 눈이 있었습니다. 와! 비주얼에 맞게 초기 컨셉 역시 무식하고 폭력적인 술집 주인. 사실상 스폰지밥의 천적이나 다름없었죠. 이랬던 뚱이가 이렇게 변했으니 스폰지밥의 대대적인 컨셉 변경과 함께 재탄생한 겁니다. 시작이 이렇다 보니 현실 고증도 최대로. 멍청하고 폭력적인 특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마어마한 식욕 역시 실제 특성에서 따왔죠. 불가사리는 일명 바다 밑에 청소부. 채식은 물론 조개, 생선, 게, 심지어 동족까지 잡아먹습니다.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는데요. 불가사리가 또 미친 생명력으로 유명합니다. 웬만큼 오염된 바다에서도 잘 살아가는 건 물론 온몸이 다 조각나도 아메바처럼 재생하는 게 불가사리들이죠. 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팔이 잘렸는데 1+1으로 재탄생. 어떻게 해도 죽지 않은 불사신이라는 것. 이외에도 코가 없는 점, 날아다닐 수 있는 점, 현실 고증 제대로이죠. 하지만 이런 현실 고증이 동심을 파괴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다 밑 해명과 불가사리가 딱 붙어있는 사진이 등장. 스폰지밥과 뚱이의 현실판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짤이 돌아다녔는데요. 확인 결과 불가사리가 해면 잡아먹고 있는 장면이었다고. 네, 바다의 해적 불가사리는 해면의 천적입니다. 이 녀석 왜 빌런 짓을 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아니요, 뚱인데요? 수많은 밈을 탄생시킨 전설의 짤,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멍청함의 대명사인데요. 바위 밑에 사는 패트릭이라는 용어까지 생겼죠. 현재의 사건이나 대중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여기엔 반전이 있었으니 뚱이가 대졸이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스폰지밥의 천적인 넙죽이와 대학 동창이죠. 다만 뭘 공부했는지, 아니 대학에 들어간 것도 까먹은 게 문제이긴 합니다. Anyway, 뚱이의 두뇌, 이처럼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스폰지밥이 1,258,056건을 실패한 운전면허를 단 한 번에 따냈고요. 내 회로가 연결됐을 때는 다람이를 능가하는 지식 수준을 보여줬죠. 게을러서 금방 그만두니까 그렇지 뭐든 맡겨만 주면 스폰지밥 이상의 아웃풋. 버거를 팔아서 대박을 내질 않나, 초콜릿을 팔아서 대박 내질 않나. 원래 똑똑하지만 그냥 뇌를 안 쓴다는 게 학계의 점심입니다. 덕분에 주요 등장인물들 중 유일한 백수를 맡고 있죠.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집게버거 먹기, 스폰지밥이랑 징징이 괴롭히기, 해파리 사냥하기, 비눗방울 불기, 먹기, 잠자기. 여기서 드는 궁금증, 일도 안 하지, 돈도 안 벌지, 얘는 대체 어떻게 벌어먹고 살까요? 몇 년간 계속되던 이 미스터리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다람이가 하는 과학 임상 실험에 참가해서 밥을 먹거나 사례를 받는다고 하죠. 밝혀진 실험의 이름은 공짜라면 어디까지 먹을 수 있는가? 와우! 얘도 매운맛인 게 정체불명의 폐기물을 그냥 먹였습니다. 가끔 집이 부서지거나 먹을 게 없을 때요. 이건 최근 국내 미방영분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그러면 동물보호소에서 의식주를 해결한다고 하죠. 그러다 운 좋게 입양되면 거기서 먹고 자고 다시 보호소로 쫓겨나기를 반복. 이렇게 맨날 먹고 자고 빌붙어 사는 뚱이. 그런데도 행복지수 최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부럽네요. 징징이네 집, 스폰지밥네 집, 그리고 뚱이네 집. 퀄리티 무엇? 스폰지밥 집 크기에 절반도 안 되는 바위입니다. 고증 한번 확실한 스폰지밥답게 바위 밑에 붙어있는 설정이었는데요. 이후엔 땅굴에서 사는 설정으로 바뀌었죠. 이 집도 주인 닮아서 정상이 아닙니다. 등장할 때마다 집 내부 구조가 바뀌죠. 방이 몇 개 있을 때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고요. 어느 날엔 모래로 지은 가구들이 생기질 않나. 집 전체가 썬베드로 바뀌질 않나. 시도 때도 없이 변합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 이 집값은 얼마일까? 지난 영상에서 스폰지밥 공식 유튜브에서 징징이네 집값을 계산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문가를 초대, 뚱이네 집값도 계산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뚱이네 집을 두고 모든 걸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어차피 모래이니 집을 닦거나 청소할 필요가 없다. 온갖 극찬을 늘어놓는데요. 그렇게 나온 뚱이네 집값은 $48. 네, 6만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거 너무한데? 사실 그래도 할 말 없는 게 길 가다 바위를 발견해서 무상거주하고 있는 거죠. 이 녀석 이렇게 공짜집에 살면서 재테크 한번 제대로 합니다. 돈이 없을 땐 앞마당에 세 줘
들어서 현금을 충당한다고. Anyway, 그런데 이 집 바위가 아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최근 방영본에서 거북이 등껍질로 밝혀졌죠. 그리고 이 갈색은 등껍질에 이물질이 쌓인 것. 등껍질의 주인은 바다 거북. 어느 날 놀러 갈 준비를 하다가 잠에 드는데요. 그렇게 흐른 세월만 무려 30년. 그 사이 뚱이는 바위인 줄 착각하고 밑에서 산 거고요. 위에 다락방엔 바다 거북이 자고 있었죠. 보제 짜내는 것 보면 조명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뚱이가 이렇게 공짜 집에서 혼자 사는 것, 여기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나서 방황하다가 이 집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혼자 살아오던 뚱이, 긴 세월이 흐르고 부모님의 얼굴은 물론 부모님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만에 부모님을 보는데요, 당연히 못 알아봤죠. 지능이 낮은 건 불가사리 종특인가 봅니다. 그 끝판왕은 뚱이 누나입니다. 누나의 이름은 샘이라고 쓰고 군홍말크라고 읽습니다. 얘 사연은 더 슬픈데요, 뚱이랑 걸어가다가 길을 잃고 그 후로 다시 보지 못했다고 하죠. 그렇게 몇 년 만에 다시 보게 된 이들, 뚱이보다 더 폭력적인 빌런이었습니다. 온 동네를 난장판을 만들고 쿨하게 떠나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가족 핑핑이, 뚱이네가 지능이 낮아 보여도 나름 왕족 가문입니다. 한 번은 뚱이가 왕위를 물려받아서 왕이 된 적도 있는데요,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니 반개왕족이었고 직계는 핑핑이. 결국 핑핑이에게 왕관을 뺏깁니다. Anyway, 핑핑이랑 육촌관계 친척이라는 것. 이렇게 떡밥도 많고 복잡한 뚱이의 가정사, 최근엔 더 복잡해졌다는 거 아셨나요? 짜자잔, 새로운 부모님 그리고 동생이 등장했죠. 이건 뚱이의 어린 시절을 토크쇼 컨셉으로 푼 스핀오프작 뚱이쇼인데요, 기존 부모님과 누나 캐릭터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 갑자기 구성원을 바꿔버려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대망의 동생, 얘는 심지어 오징어입니다. 친동생은 아니고 입양한 동생이라고. 기존 가족이랑 왕족 컨셉을 살려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이게 애드레니가 맞는지 헷갈리는 스폰지밥 삭제 장면도 베리베리 많죠. 이렇게 잔인해서 삭제된 장면, 괴담 트라우마를 상기시킨다고 삭제된 장면, 테러를 연상시킨다고 삭제된 장면, 고문을 연상시킨다고 삭제된 장면,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물론 뚱이도 삭제 장면 부자이죠. 먼저 스토리보드에서 삭제된 내용들, 뭐 이렇게 쿠키를 먹는 장면을 삭제한다거나 원안에서 조금 변경한 장면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조금은 기괴한 삭제 장면도 많습니다. 이너맨과 조개소년 4편에서는 뚱이가 화나서 징징이를 터뜨려버리는 장면 삭제됐고요, 뚱이랑 늪회사 에피소드에서는 버블베스에게 거머리를 붙이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이 장면은 뚱이가 거머리에 물려서 피가 빨리는 건데요, 삭제하길 잘한 것 같네요. 극장판에서도 삭제 장면은 넘쳐납니다. 스폰지밥 무비에 특히 많은데요, 뚱이가 다람쥐를 보고 토하는 장면, 이것도 삭제됐고요. 가장 아쉬운 건 이 장면, 인간 버전의 스폰지밥과 뚱이가 있는 스토리보드입니다. 기괴하긴 한데 실제 장면으로 보고 싶네요. 다음은 실제 방영됐다가 삭제된 장면, 뚱이가 다람쥐에게 선크림을 발라주고 스폰지밥은 멀리 에서 쳐다보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나가고 방송사의 항의가 장난 아니었다고 하죠. 그냥 선크림을 발라주는 건데 무태 보인다, 비키니를 벗기려는 것 같다, 스폰지밥이 관음증 같다, 말이 너무 많아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보니까 좀 이상해 보이긴 하네요. 저세상 텐션의 아동 관람불과 스폰 떡밥, 파도파도 떡밥이 넘쳐나네요. 다음 편은 다람이의 비밀들로 준비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플랑크톤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다람이?